안녕하십니까. 산고거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서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밤 11시입니다. 밤 11시에 어딜 가느냐. 차를 보러 갑니다. 원래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판매자분께서 내일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좀 차를 보면 안 되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차량은 제네시스 차량이고요. 제네시스 BH 차량인데 일단은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도착했는데 일단은 폼 상태는 좋아 보이고 그렇다. 컨셉트. 앞에 비가 와가지고. 시트는 일단은 깨끗해 보이고.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이쪽은 깨끗하네, 파워트레인. 아, 그렇네, 차가. 네, 됐습니다. 네, 차는 방금 확인을 했고, 생각보다 차 내용은 괜찮습니다. 차 내용은 괜찮고, 주행거리. 96,000km 수준으로 좋고, 여기는 경성대학교 앞인데, 지금 뭐, 술 한잔 하시더라고요. 차 두고 나중에 대리블로 가신다고 술 한잔 하시는데, 그래도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차는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타이어 상태는 전후 다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뒤쪽 리어 핸드 판금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제7이고, 누유 없고, 업함 상태 괜찮고 뭐 로암 상태 괜찮고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매하셔도 되는 차라고 생각하고 고객님하고 상의해서 최종 결정을 뒤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 늦었으니까 복귀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장유로 들어왔고요. 지금 시간은 12시 26분입니다. 와, 오랜만에, 원래 예전에는 이 시간에 많이 돌아다녔지만, 지금 이제 한 가정에, 가장이 되고, 아빠가 되고 하면서, 이 시간에 뭐 출장을 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시간에 안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졸립기도 하고 그런데, 좀, 그리고 내일 또 아침에 부산에서 또 만나가지고 인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또 연속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빵을 치즈빵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고 와이프가 또 커피를 챙겨놨네요. 이렇게 간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갈 때 마시고, 뭐지? 파프리카, 토마토. 저의 아침입니다. 먹고 가야죠. 오늘 이제 부산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제 차를 가지고 부산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이전하고, 움직일 계획입니다. 전화가 오네. 네, 어제 그 밤 사이에 계속 비가 내렸고,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올 것 같은데. 네. 부산으로 가서, 어저께 밤에 제가 제네시스 BH 개인 매물을 확인을 했고, 오늘 이제 가면, 최종적으로 시운전 한번 해보고. 네, 부산시 남천동입니다. 지금, 인근에 차를 주차해 놓고
가는데, 아, 부산 진짜 차 많네요. 비가 와서 더 그런 것 같다. 저 건너가서 택시를 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판매자분 자택에 도착했고, 여기 오륵도 SK뷰 아파트란 곳인데, 아, 여기 완전 자연 속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오륵도 앞에 있고, 또 비가 오고 하니까 운치 있고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는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거나 여름 되면 해무가 많이 껴가지고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좋네요. 이 차량은 일단 무사고 차량이고, 이제 96,000km를 탔습니다. 뭐 실내는 뭐 그냥 적당한 수준이고, 지금 보니까 2열에 좀 약간 소금? 2열에 요 시트에 조금 이제 그 전차주분께서 짐에서 흐른 소금 같은 게 있어요. 아마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소금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제네시스가 이 차도 그런데 여기 시트 상하 조절 스위치가 접점이 좀 불량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거의 제가 본 두 차 중에 한 대는 그렇더라고요. 뭐 나머지는 뭐 다 잘 작동하고 주행거리 문제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트렁크도 짐도 조금 세차를 한번 하긴 해야 되겠다. 네, 여기도 깨끗하고, 아이고. 타이어 상태는 지금 교환을 해야 돼서 올라가다가 타이어는 교환을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엔진이 미션 누유나 뭐 이런 특이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단은 보시면 오일도 이제 교환한 지는 얼마 안 돼 보이는데, 그래도 뭐 기본상 중고 구매하면 오일 교환 한번 타고 타시는 게 좋죠. 비가 오니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운전석 뒤 휀다 하나만 도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자기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객님께서 내수인 인증상을 좀 바꾸고 싶다, 보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번거롭겠지만 판매자분한테 다시 매도인감증명서 발급을 부탁드리고 지금 다시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그 고객님들한테 보험을 먼저 견적을 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거래를 보면 항상 보험에서 걸립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나 혹은 보험 가입이 거절이 돼가지고 차량 구매하는데 많은 변수가 항상 보험에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험을 미리 마음에 드는 대상차가 있으면 보험 견적을 미리 받아놓고 그러고 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저야 다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움직이는 상관없는데, 조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딜레이 된다거나 혹은 또 거래가 캔슬이 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해보면 항상 이제 보험이 약간 변수더라 이런 말씀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는 전반적으로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차는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중고차이기 때문에 세월의 어떤 흔적 그리고 뭐 나이 이런 거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거를 뭐 중고차, 새차 같은 중고차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행거리나 혹은 연식에 따릅니다. 그에 따르는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거는 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행을 했는가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약 300m 로터리에서 왼쪽 차는 주행 성능, 지금 뭐 여러 가지 하체 컨디션, 그다음에 엔진 미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로터리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좋은 수준에 출구입니다. 있습니다. 이쪽 있는 거구나.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륙도 SK 아파트라는 곳인데요. 여기 아파트에 가서 이제 받아와야 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네, 다시 받았습니다. 아, 판매자분한테 죄송하네요. 제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나가나?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찍어 넘으면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아마 스테빌라이저 부싱이거나 오프암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리는 로우암에 나가면 터덕터덕 거리는데 이건 찍각찍각 하는 거 보니까 스테빌 부싱인 가능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오프암인 듯한데 오프암은 아닌 것 같고 스테빌 부싱인 듯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 여기 금년산 지하철역에 차량 등록 이전 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 예전 직장이고요. 아니, 차량 등록 사업소가 직장이라는 말이 아니고 자주 왔습니다. 이전 완료했고 이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전 다 완료했고 이제 타이어 교환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전 완료했고요. 이제 그 타이어 교환하러 가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제가 아는 거래처에 뭐 합리적으로 좀 가성비 위주로 교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전 마무리했으니까 비가 또 어느 정도 살짝 그쳤네요. 여기가 아까 그 저기 금년산역 그 이전 사업소 출장소인데 제가 거기 있는 병원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모님들하고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제가 예전에 그 직장 다닐 때 워낙 차를 사서 바꾸다 보니까 거기 대행해 주시는 이모님들이 제 서류는 그냥 막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모님들 인사도 드리고 막 또 후배들하고 간단하게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지금 출발했습니다. 일단 타이어 교환하고 경주를 가면 뭐 시간이 네 뭐 적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전면 선팅이 틴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밝을 때는 모르겠던데 확실히 터널에 들어오니까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전면 틴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밝을 때는 괜찮지만 밤에 너무 어둡고 이렇게 터널에서 생각보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전면 틴팅 하고 다니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하는 버릇하니까 확실히 실내에서 보니까 어둡네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안전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안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는 부산 동서고가도로입니다. 부산 동서고가도로는 부산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입니다. 근데 이게 벌써 보자 제가 중학교 때? 90년대 초중반에 이제 건설된 고가교인데 이제 포화 상태죠. 그래서 차들이 많은데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12시 47분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점심시간에는 차들이 많지 않네요. 여기서 내려야 되네.
네. 타이어가 지금 다 돼가지고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에 이제 로암 보시면 보이시죠? 이 컨트롤 암. 요게 이제 요거하고 저 밑에 이제 보이는 요런 것들이 조금 상태가 지날수록 안 좋아지면서 유격이 생기거나 혹은 고무가 크랙이 가면서 쉽게 말하면 진동이 좀 달라지고 타고 들어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중량이 많이 나가는 탈수록 이런 부분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고 타야 되는 부분이죠. 패드는 3분의 1 정도 남았고 네, 뭐 샥의 상태는 아직 괜찮은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부싱들 나중에 조금 이건 뭐 소모품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교환하고 타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 기존 타이어는 좀 알뜰히 썼다 그죠? 알뜰히 잘 썼습니다. 잘 가라 이 친구들아. 아, 네. 이제, 아,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 짓고, 경주로 출발합니다. 아,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더디 걸렸네요. 타이어 교환했고, 뭐, 새 타이어는 아니고, 제가 이제 중고 타이어 권유를 드렸습니다. 아, 네, 지금 고속도로를 올렸습니다. 일단은, 뭐 차는 딱 연식 그리고 주행거리에 걸맞는 컨디션을 보입니다. 지금 확실히 타이어를 교환하고 나니까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진동도 훨씬 더 톤 다운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이제 양산 분기점이고요. 이제 곧 경부 고속도로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일단 뭐 사실 지금 이제 오일만 교환하고 타시면 될 것 같고 뭐 보자 또 뭘 교환할 게 있을까요? 10만 킬로 정화 플러그는 좀 더 타셔도 될 겁니다. 정화 플러그는 좀 더 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냉각수 좀 더 타도 되고 뭐 브레이크액 정도? 엔진 오일 브레이크액 그 정도 교환하고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속 주행감은 매우 인상적일 정도로 차분한 주행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고속 주행 안정감은 아주 좋습니다. 잠시 후 통도사 휴게소입니다. 휠 밸런스나 얼라인먼트도 잘 맞고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약 600m 앞에서 시속 100km 이하로 안전 운행하십시오. 네. 고속 제동 시에도 뭐 로터가 뜬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체가 이제 주행거리에 걸맞게 조금 이제 유격이라고 해야 되나? 심한 건 아닙니다. 이게 당장 수리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암 컨트롤암, 로암 부분 뭐 이런 이 굵은 그 부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제 세월의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당장 수리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 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속에서 방지턱을 넘을 때 역시 이제 부시 소리가 좀 나고 마찬가지로 심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당장 정비를 해야 되느냐 그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 여기는 울산 지나는 네 서울산 IC가 곧 앞에 있네요. 이제 비는 다 온 것 같은데 네 지금 100km에서 110km 사이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고 이 차를 받고 나서 시내 구간을 포함해서 지금 복합 연비는 평균 연비가 10.6km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연비가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아까 지난 구간을 다녔을 때 에어컨 켜고 그렇게 또 연비가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연비가 나오는 듯 합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 경주 IC 출구입니다. 그 다음은 약 700m 앞에 톨게이트입니다.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경주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4,6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라고 하시네요. 차 좀 지저분해서 지금 세차장에 왔습니다. 셀프 세차 좀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잔돈을 좀 바꿔야 되겠네. 셀프 세차장에서 실내외 간단하게 세차를 좀 하고 전해드리려고 세차를 했습니다. 이제 목적지는 5km 제법 남았네. 네, 딜리버리를 완료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무리 잘 되었고 저는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객님하고 많은 대화를 좀 했고 저는 지금 이제 귀갓길에 오릅니다. 믿고 그래주셔서 감사드리고, 알고 보니까 저랑 거래하셨던 고객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감개무량하게도 연락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부 조금 제가 약간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잘 타셨으면 합니다. 아, 부산까지 버스를 탈지 기차를 탈지 되게 고민되네요. 일단은 경주역까지 가봐야 돼. 네, 이제 경주역에 도착했고 저는 6시 10분 차? 한 20분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가서 좀 앉아있어야지. 힘드네요. 한 30분 정도 남았네. 저는 3호차니까 보자. 3,4 계단. 여기는 경북 경주시입니다. 오전에 그러고 보니까 우산을 놓고 왔네. 여기 차에, 고객님 차에.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지하도를 건너서 2번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는 3호차 18번이니 사실 그냥 이동 수단으로 보면 무궁화호가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바람 시원하다. 산대까지 가야 되겠죠? 네, 여기 인근에 차를 주차해뒀거든요. 배고프다.